이 시간에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명령을 받은 자, 감사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귀한 언약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과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의 시점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또 많은 감사를 올리셨을 텐데,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또 회개하고 또 감사의 새틀로 하나님 앞에 또 도전하게 됨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감사는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라, 할지어다. 감사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내 어떤 신앙의 고상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감사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아주 당연하면서 명령에 순종하는 고백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환경과 처지를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감사의 새틀이 우리 예원의 모든 공동체로 또 이거 확산되어지고 확대되어져서 또 함께 동일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또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감사와 불평은 사실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속에 어떤 신학자는 묻혀 있다 이렇게도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감사를 캐내고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기도 한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많은 감사를 캐내시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캐내는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나 캐내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만 골라서 오히려 캐내고, 그 감사가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이 보화를 캐내어서 형통케 하시는 새틀의 인생으로 인도받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우리의 체질, 절대 감사 체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윗이 여러 사울 왕에게 당한 고통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점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큰 어려움과 위기를 지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기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이러한 시의 내용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성품이시기에 우리가 이 감사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1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선하시다, 또 그분은 인자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조금 유사한 듯 하지만 좀 구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하심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인자는 헤세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묵상해 보니까 아주 큰 은혜와 감사의 내용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토브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좋았더라. 이 단어에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이 선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안식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6일째의 작품들이 완벽하다, 더 이룰 것이 없다, 온전하다, 그래서 난 참 좋구나, 이런 고백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뭐지요? 하나님이 그 하신 그 일이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이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내 안에 염려와 불안으로 내 삶이 잠식되어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선하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것이요 영원하시고 충분한 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 헤세드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이 말씀의 단어에는요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뜻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권능, 뭐 하나님의 은혜, 인내하심, 자비하시다, 뭐 영원한 사랑이시다, 전부 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결말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판단해버리고 이미 불평불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이 자비하심,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로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에 있어 선하심을 가지고 온전하심을 가지고 후회하심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또 일관되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인도받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하신 그 이유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어려움도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받았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더 자주 더 빨리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러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오늘 최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사하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거든요. 우리는 매일같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참 많이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근본부터 시작됐던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시편 86편 5절에도 보니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을 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질책하지 않고 괴이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대요. 그 용서하심을 계속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연약함도 실수함도 하나님 개의치 않으신대요. 언약적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죄사함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큰 은혜만큼 하나님 받은 게 너무 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만 하나님 떠나 죄인 된 이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다라는 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만 가지면 된다고 더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근원적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묵상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의 예배가 되는지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불신앙을 비우시고 이 은혜로 가득 채워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를 상고하려고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고통이라는 뜻은요 또 보니까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좁은 곳에 애워쌈을 당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반절에는 대조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막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옴짝달싹 움직일 수도 없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높이 세우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좁은 곳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내 힘쓰고 내 노력 갖다 쓰고 어떨 때는 불법도 행하고 편법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아는 사람은 그 좁은 곳에 갇힐 때 묵상할 것이며 높은 곳에 세울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언약 성취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숨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영적인 실력이 되어야 해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를 당하는 나에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왜 감사함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대 감사 체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을 빌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지 문제를 해결할 힘과 권능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믿음에서 오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 그 순서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의 실력, 영적인 실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떡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없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떡에 눈이 더 많이 가고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한번 먹고 배부르는 떡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히 배부르는 생수의 강이 넘치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여러분의 적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탄식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증인되어서 감사의 새틀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요? 오늘 말씀 6절에도 본문에 보니까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모든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무너무 든든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싸움에 임할 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내 뒤에 있다면 쫄지 않지요. 우리가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뒤를 보장하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의 말씀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모아주신다고 갚아주신대요.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든든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의 원리대로 길들여져 삽니다. 그래서 힘 이렇게 있는 사람 앞에서는 좀 쫄고, 좀 힘 약한 사람 앞에 좀 어깨가 벌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뻐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면, 또 혹은 속아서 육신의 싸움을 할지라도 돌이켜 내 영적 백그라운드를 생각하신다면 그 싸움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서서 내가 손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작용 생기더라고요. 내가 좀 오해받고 계셔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큰 문제에 꽂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손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모든 신뢰를 드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영접한 그 이후에는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손해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치요? 나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 대신 감당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 보장으로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결코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 점검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약속, 언약하심 때문에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된 현장에 내가 있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 나를 편애하세요. 세상 사람들 편애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편애는 감사요 영광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편애하시는지, 어느 부모가 싸움이 일어나고 연약하고 위기를 당하는 자녀 앞에서 남의 자식 편을 듭니까? 맞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편에 서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든든한 보장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는 감사의 새틀 인생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 편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좁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굉장히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하는데 사람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막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가십니까? 나의 자녀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의지할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세워줄 존재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까요? 감사가 되어지겠지요. 우리의 힘은요 유한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쉬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이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을 의지할 게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승리자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세상은 배경 많이 의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갖 추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과 세상의 배경은 비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배경,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가치를 누리고 전달하여서 육신의 동기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복음 이용하는 종교적 믿음 갖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는 기복주의에 빠지 마시고 온전한 복음적인 언약적인 신앙생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 여러 군데를 보니까요, 너 믿지 못하니? 계속 믿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많은 기록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편애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또 많은 불의를 범한 그에게 하나님 책망보다는 회개하여 돌이키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최고입니다, 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 겁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는 너무도 작은 자가 되어 자신의 세상 백그라운드가 없다라는 걸 알고 얼마나 조그매져요? 그러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서 저기 다시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다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여러분 누리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걸까요? 물론 감사의 고백하시라고 말씀 주시는 거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사시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 이 증거 가지고 살아가라고 237 나라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감사의 내용,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증거를 가지면 이제 그것을, 그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나의 감사의 내용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감사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현장에 미리 감사할 것을 숨겨두셨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덕,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현장의 자리에서, 또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먼저 감사를 회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사실이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돕고 복음 필요한 현장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우신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영혼들을 향하여 이 감사의 비밀, 또 하나님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증인되어서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사람으로, 또 절대 감사의 증인으로 모두 다 서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복음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현장 전도제자로 선택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새틀 인생이 되어서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며 항상 언약의 사람으로 복음 누리고 그 증거로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